네, 안녕하십니까. 전자파 기술원 정상욱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대표님께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물론 하게 됐는데, 미리 드레스 코드도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같이 맞춰 입고 왔을 텐데, 예. 일단은 저희는 이제 저희 전자파 기술원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EMC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한 16년 정도? 거의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저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대표님이 요청하셨을 때 저희 기술원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간단하게 저희 기술원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EMC 대체 관련된 베이직한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EMC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노이즈 소스원을 분석하고 대책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현업에서 이제 쓰시기에는 좀 힘드실 거라고 보고요. 저희 기술원에서는 이제 디자인 룰 체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EMC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이용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기술원 소개입니다. 우선 저희는 용산에, 서울 용산에 있고요. 현재 지상 2층에서 해서 중대형 안테나 챔버, 휴대용 안테나 챔버, 밀리미터 챔버, EMC 챔버 이렇게 4개의 챔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G 안테나를 측정할 수 있는 챔버를 구축을 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한 이제 좀 가동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건 올해 한 하반기 정도부터 아마 실제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안테나 챔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상으로 하고 있고요. EMC 같은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통해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는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2003년도부터 해서 뭐 안테나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지원해서 한 16,000건 정도의 안테나 측정을 지원을 했고요. EMC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총 3,461건 정도의 기술 지원을 하고 측정 지원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용산에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테나, RF, EMC 관련된 교육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대략 한만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EMC하고 안테나 관련해서 저희 홈페이지 회원 수가 한 18,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되신 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류하고 또는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전자파 정보 제공, 안전관리 컨설팅, 기술 표준 연구, 그다음에 산업체 협력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기술 지원 관련된 간략한 설명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품을 다 개발하고 나서 이제 우리 제품 EMC 인증을 받아야 돼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인증을 맡기게 되는데 보통은 통과가 되면 다행이지만 많이들 페이를 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다 보면 실제로 개발 기간을 뭐 6개월밖에 안 했는데 EMC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이제 했을 때 저희는 기술 지원을 통해서 이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측정 지원, 안테나 같은 측정 지원도 하고 요즘은 저희가 이제 전자파 관련해서 사람들이 또 걱정하시는 분이 인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전자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해서 내 몸에 어느 또는 뭐 아기라든지 이런 데 그런 전자파가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자파 강도 대상 기기 이런 부분 우리 저런 뭐죠 요즘 인체에 근접해서 쓰는 기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기들이라든지 IR 이런 제품에 대해서 EMF 측정을 무상으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즘 전자파 때문에 또 대책을 하기 위한 소재 부품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국내에는 이런 소재 부품을 측정을 할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들이 그런 비싼 계측기라든지 어떤 설비를 구축을 해가지고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통해서 이런 측정 설비라든지 계측기 이런 걸 구매를 해서 실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건 대기업이라든지 연구소 이런 데는 유상으로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자환경 컨설팅 부분인데요. 실제 저희가 그 요즘 이제 공장이라든지는 설비에서도 전자파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이거는 그 뉴스에도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자파 강도 측정이라든지 SKT 뭐 삼성 이런 데서도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전자파 측정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술 컨설팅 중에 이제 경전철이라든지 우리 지금 인천공항 그 이터미널이 오픈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인으로 다니는 지하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자파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뭐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뭐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쪽에 연락 있으면 저희 담당자들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기술 교육하고 정보 제공입니다. 뭐 기술 교육은 저희가 꽤 오랫동안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교육을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정보 제공으로 해서 지금 인터그랙트 또 18회째 이런 세미나라고 있지만 저희도 EMC 페스트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 참여하는 큰 규모의 그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산학연하고 그 공무원들까지 해서 아마 전체가 다 오는 곳인데요. 1박 2일로 행사를 하면서 그런 세미나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EMC 그 저희가 웹진이라든지 해외 전시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봐 제가 그거 다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증비 할 때, 뭐, 물론 이제 그냥 단순 인증을 했을 때는 한 100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뭐, 무선 인증 이런 것 같이 하면 한 500만 원 이상도 아마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에 한해서 아마 요거는 물론 선정이 되셔야 됩니다만, 한 70에서 한 90%까지 그 인증받은 비용을 돌려드리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부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전자파 기술원 검색하시면 맨 위에 뜨게 되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5G 기반 구축을 해서 이제 설비는 다 운영이 되고요. 지금 운영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곧 이런 서비스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표준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저희 기술은 소개를 했고요. 오늘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 EMC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EMC 대책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아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네. C가 어렵다 하시는 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RSCS. 아니면 다 쉬우신가요? 쉬우시면 여기 없으셔도 될것 같은데. 네. EMC를 하다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요 항목들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 측정을 하다 보면 이제 보통 페일이 나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항목은 내가 페일이 난 항목입니다. 왜냐면 대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다르게 답하세요.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아리가 제일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나는 ESD가 제일 어려워요. 아 나는 C는 잘했는데 이거 RS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저희한테 많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평균적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보통은 아리하고 C 부분입니다. 물론 C보다는 아리를 가장 어려워하고요. 왜냐하면 아리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전자파가 솔직히 어떻게 내 제품에서 방사가 돼서 나오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쉬운데 보통은 필터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필터가 안 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려워하시고요. 그 외에 RS나 CS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 제품의 신뢰성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는 크게 많이는 발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제 ESD. 얘도 어차피 그 방사처럼, 아리처럼 그 눈에 안 보이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내 어떤 정전기가 때렸을 때내 제품이 어딘가에서 죽어버린다든지 오동작을 한다든지 그런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보통 대부분이 좀 어려워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쉽게 그러면 문제점을 찾아갈 건지, 그리고 이제 내가 해볼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가 영역으로 넘기시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였는데요.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이제 EMC 인증받아서 이렇게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입니다. 보통은 이제 제품 개발하고 EMC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EMC 인증 패스되면 바로 생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무선기기랑 다 결합이 되어 있죠, 제품들이. 그러다 보니 저 EMC는 더 어려워지고, 제품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소형화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EMC 인증하는 게 오히려 제품 개발보다 이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디버깅하고 새로 재설계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EMC 챔버 보통 사용당 시간이 뭐 1시간에 한 10에서 한 15만 원 정도 발생을 할 텐데, 하루 이렇게 하면 보통 한 12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챔버에 왔을 때 테스트를 몇 번 하는지, 내가 한 10번 이상 테스트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제품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디버깅 하려고 제품 풀었다가 다시 디버깅 하고 그 설치하고 측정하고 이러면 한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8번 측정하기도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챔버를 쓸 때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가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은 해놨고요. 우리가 또 이런 챔버를 쓸 때 생각해야 될 게 숨어있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내 시간이라는 부분. 그러면 이렇게만 했을 때는 한 달만 되더라도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내가 이제 측정을 하고 판단을 내려서, 그러면 이 비용 생각할 것 같으면 전문가한테 맡겨서 해결해버리면 이 비용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전자파 대책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자파를 대책을 할 때는 뭐 R이 C 하나가 문제가 됐을 때는 뭐 그것만 하면 되는데, 보통은 뭐 C랑 R이랑 이렇게 같이 페일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다 보면 R이는 챔버를 써야 되다 보니까 어렵다고 R이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항상 전자파 대책을 하실 때는 전도부터 먼저 대책을 하셔야 돼요. 전도부터 대책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선은 대책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터만 가지고도 대책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자, 우리 제품이 있으면 거기 전원 케이블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방사 같은 경우에, RE 같은 경우에 그 케이블을 통해서 방사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도에서 필터를 통해서 대책을 하게 되면 RE도 일부분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디버깅을 하시거나 할 때는 이런 전도를 먼저 대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 대책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한 우리 그 전도 대책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EMI 필터, 가장 기본적인 필터가 있고요. 뭐 X캡하고 CM 필터, X캡, Y캡 하고, 그 다음에 얘는 한 2단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필터를 가지고 우리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요 X캡 값을 건드려 본다든지 CM을 건드려 본다든지 Y캡을 건드려 본다든지 그렇게 필터를 해서 하게 돼서 어떤 그 리미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잘 됐어 이러면서 패스를 하게 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우리가 X캡 있지 않습니까? 요런 필터에 드는 얘를 테스트할 때는 항상 가장 큰 값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제일 처음. 그래서 어떤 그 노이즈의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얘는 필터를 가지고 대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X캡 값 크게 변경했어. CM 값 크게 변경했어. Y캡 값 크게 변경했어. 그랬는데도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품은 필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통 제가 이제 느껴본 바로는 저희 찾아오시는 엔지니어 분들도 그렇고, 필터만 주구장창 바꾸시거든요. 하루 종일 바꾸십니다. X캡 이래 바꿔봤다, Y캡 값 이래 바꿔봤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시간만 가고 대책은 안 되거든요.
자, 얘가 이제 그한 예입니다. 실제 우리 이제 LED 조명에 쓰는 DC 컨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원이 이렇게 AC 입력이 되고 여기 필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왔던 업체분이 이분도 이제 그 설계를 잘 하시는 분이라서 디버깅도 혼자 가끔 하시곤 하시는데 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필터 값을 진짜 많이 바꿔봤는데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면 다른 데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품을 보다 보니, 여기 우리가 이제 그 FET라든지는 방열을 하기 위한 히트싱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히트싱크가 보통 그라운드랑 연결을 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그라운드랑 연결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 되면 얘도 금속이고, 우리 케이블도 금속이죠. 그다음 금속과 금속에 공기라는 유전체가 있으면 결국에는 얘는 캐패시터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캐패시터라는 게 어떻습니까? 어떤 DC는 블락을 시키지만 AC에 해당하는 노이즈는 다 타고 넘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거는 DC 커플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노이즈가 이 케이블로 다 타고 넘어와 버리는 겁니다. 필터는 여기 있지만 이미 이 방열판을 통해서 노이즈가 너무 못 잤으니까 내가 필터 값 아무리 바꾼데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라운드 되지 않은 그 부분이어서 제가 이제 요 히트싱크를 그라운드랑 연결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자마자 이 변화가 어떤 노이즈가 이렇게 딱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요 필터를 변경을 해가지고 노이즈 대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도를 할 때는 이런 부분만 고려를 하시면 전도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필터를 쓰다 보면 뭐 2단을 써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2단을 써도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터를 한번 뒤집어서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경우에 실제로 제품에서 어떤 그 이런 캐패시터는 언제든지 존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필터를 뒤집었다는 말은 뭐냐면 PCB가 이제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서 얘가 어떤 일종의 차폐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향을 주던 것이 막아지면서 노이즈 대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고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장 어려운 RE 부분입니다. 자, 그 RE를 알려면 우선은 내 제품에서 왜 전자파가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 요, 뭐, 저희 쪽에 왔던 많은 그 업체들 제품인데, 로봇이라든지, 뭐, 혈압 측정기, 그 다음에 극장에 쓰는 4DX 제품,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 뭐, 요런 제품들이 있고요. 실제 그 EMC 챔버에서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전자파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전자파의 발생에 대해서 이제 그 찾아보게 되면요. 요거는 RFDH 홈페이지에 가시거나 뭐 어디 그 책에 어느 책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잘 나와 있는데 전기적인 신호가 있고 안테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파는 언제 어디서든지 방사 레디에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품들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전자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 그럼 우리 제품에서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전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회로상에서 스위칭 소자라든지 클럭, CPU, 모터 다양한 것들이 이런 그 전기적인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될게 그러면 전기적인 신호만 있다고 해서 전자파가 방사되진 않거든요. 안테나랑 어떻게든 결합이 돼야 전자파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의도하지 않은 안테나라고 해서 케이블이라든지 히트싱크라든지 트레이스 우리가 이건 안테나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제품을 그 방열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히트싱크가 필요할 거고요. 전원 공급하려면 케이블 필요하고요. 그 PCB에서 당연히 트레이스가 연결이 돼야 동작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안테나가 될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특수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돼서 그라운드를 분리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안테나가 형성이 돼서 결국 전자파는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책은 이것만 보면 간단하게 나오지 않나요? 자, 첫 번째는 이 전기적인 신호를 줄이는 방법. 그러면 당연히 안테나가 있다 하더라도 방사되는 양은 작을 거고, 두 번째는 이 안테나가 형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면 전기적인 신호가 있다 하더라도 안테나가 안 되기 때문에 방사가 결국 안 되고요.
그래서 R이 대책을 할 때는 요 항상 소스 관점하고 안테나 관점 요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도 실마리를 찾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품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안테나인데요. 실제로 PCB하고 어떤 케이블이 달려있을 때, 그 다음에 PCB에 그냥 그라운드 자체만으로 해서도 얘 그라운드의 임피던스가 좀 높아지게 되면 방사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라운드 분리가 되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또 하나의 그런 안테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인보드 위에 쪽보드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올리실 때 보면 그라운드 핀, 한 핀, 두 핀, 몇 개 안 올리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 되면 결국에는 이 금속하고 이 금속에서 캐패시턴스 존재하면서 여기서 레디에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히트싱크, 보통 칩 위에 또 방열판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뭐 얘가 이제 그라운드랑 연결이 안 돼 있다든지 하면 얘도 얼마든지 안테나로서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CB 내에서도 패턴에 어떤 그라운드가 연결되지 않은 섬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안테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CB 이제 우리 칩하고 어떤 시그널하고 그라운드 연결해주는 관점에서 루프가 또 생기게 되면 안테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길이가 긴 트레이스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IO 연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막 길이를 삥 둘러서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안테나가 돼서 결국 방사를 일으킬 수가 있고 칩 자체에서도 어떤 디커플링 캐패시티에서도 방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그러면 이제 예시를 봐야 되겠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PCB입니다. 근데 실제로 얘를 EMC 챔버에서 찍어보면 어땠습니까? 무수히 많은 하모닉 노이즈가 발생해서 리미트를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우리 제품에서도 똑같습니다. PCB가 그러한 PCB 자체에서 전자파를 일으킬 수 있는 안테나가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랑 커런트 프로브를 통해서 케이블에서 나오는 전자파량을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케이블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니어필드 프로브를 이용해 가지고 PCB에서 어떤 어디 노이즈가 소스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어떤 메인의 어떤 클럭 신호 같은 것들이 뜨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좀 잘 들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제품에서 이제 측정을 했을 때 그 이제 방사에서 페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책을 해보는 방법이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페라이트 코어입니다. 아마 뭐 여기서도 많이 써보셨을 텐데, 제가 뒤에 이제 페라이트 코어를 쓰면 왜 떨어지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 제품에 대해서 제가 그냥 형상화를 해본 건데요. 보통 AC 전원, DC 전원이나 입력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있고, 제품 자체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어떤 케이블이 연결이 돼서 부하가 연결되는 뭐 LED, 핸드피스, 모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형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될 게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제품에서 여기 전원이라든지 신호가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제품에서 어떤 출력을 해서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부하 쪽, 요 세 군데에만 코어를 감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해보시면 실제로 이런 케이블에 의한 방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제품 자체에서 또는 부하에서 방사가 나오는지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 페라이트 코어 쓰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뭐 지금 뭐 삼성이나 LG 이런 제품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코어 달린 것들이 있거든요. 예, 물론 코어를 쓰시는 거는 내가 코어 썼을 때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했을 때 이게 더 싸다고 치면 쓸 수도 있는데, 실제로 뭐 제품이 미간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별로 좀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코어를 무조건 쓰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을 때는 아주 효과적이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어를 써가지고 측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했는데 페일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를 이렇게 감아서 봤더니 노이즈가 개선이 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안테나가 이런 케이블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 케이블이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에 필터를 달아주면 될 거고요. 이쪽이 문제라면 여기에 필터를 달아주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여기에 필터를 각각 달아주게 되면 코어가 없이도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코어를 이렇게 감았는데도
노이즈가 개선이 안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제품 자체에서 노이즈가 방사를 했거나 아니면 부하에서 노이즈가 나왔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품 자체에서 또는 부하에서 노이즈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그 전에 이제 페라이트 코어에 대한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이런 디버깅을 한 10년 이상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페라이트 코어를 쓰면 떨어진다는 건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면 떨어져. 시험소 가도, 그럴 때는 페라이트 코어 쓰면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알려고 하면 뭘 보셔야 되냐면, 데이터 시트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제품의 데이터 시트를 보시게 되면 모든 정답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페라이트 코어 제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시트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매테리얼 해가지고 HF90부터 30까지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니셜 퍼미어빌리티에서 투자율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 데이터를 봤더니 지금 뭐 이런 그래프들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HF90을 보니까 얘는 투자율이 5000입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주파수가 1메가라 돼 있는 1메가헤르츠로 돼 있는데 얘는 0.1메가로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투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낮은 주파수에서 동작을 하는 제품이구나, 페라이트 코어구나. 그러면 페라이트 코어를 쓸 때도 그러면 내가 이 대역을 낮추고 싶으면 당연히 투자율이 높은 걸 써야 되겠죠. HF30 같이 투자율 낮은 거를 쓰면서 이 대역을 잡겠다고 하면 백날 잡아도 안 잡힙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파트 넘버라고 해가지고 디멘전입니다. 페라이트 코어에도 다양한 디멘전 이런 뭐 형상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형상에 따라서도 10메가에서는 임피던스 차이가 한 2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100메가에서는 38, 60, 한20 이상 차이가 나는 거볼 수가 있으시죠? 예. 그러면 이런 디멘전에 따라서도 어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임피던스 차이가 발생을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턴을 어떻게 1턴, 2턴, 3턴 감았을 때 어떻습니까? 100메가를 기준으로만 했을 때도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턴 감았을 때는 한 5, 60 정도였지만 어떻습니까? 한 턴씩 더 감았을 때는 100옴, 그 다음에 한200 이상, 한두배 이상씩 차이가 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페라이트 코어는 턴을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효과가 좋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 이제 HF40하고 40T,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얘 둘이 디멘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멘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페라이트를, 코어를 쓸 때도 항상 자기에 맞는 거를 쓰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왜 이거를 쓰게 되면 안 나오는지 생각하게 되면, 자, 임피던스가 어떻습니까? 높아지죠? 얘가 지금 한 100메가 기준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100메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HF30이나 90이나 거의 차이가 없죠. 예. 그러면 100메가 대역을 잡을 때는 얘를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이왕이면 가격이 제일 싼 걸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100메가에서 한 100옴 정도의 그런 임피던스가 나온다고 했을 때, 자, 여기가 임피던스가 그러면 코어를 우리가 감아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임피던스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품에서 노이즈가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항상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피던스가 가장 낮은 지점으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코어를 감아줘 버리니 이 케이블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차단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노이즈는 뭐 제품 안에서 이제 계속 돌든지 어떤 그라운드에서 열 에너지로 소모가 되는지 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 방사를 찍었을 때는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래서 페라이트 코어를 이용해서 대책을 했던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군용 제품이었고요. 실제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제품입니다. 실제 제품 했더니 이런 식으로 페일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전원 케이블 하나. 그래서 전원 케이블에 코어 감아서 측정을 했더니 변화가 보이는 걸 봤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뭐 흔히 쓰고 있는 우리 인내 타입의 EMI 필터를
적용을 했고요. 그렇게 적용했더니 노이즈가 뚝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품도 필터가 장착은 되어 있었는데 이 끝단에 장착이 되니까 저 안쪽에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필터를 잘못 위치를 해놓으니까 노이즈가 그대로 유기가 돼서 나왔던 경우인데 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필터 및 우리가 이제 차폐를 할 때 잘못 적용하는 예시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일 많이 또 그 업체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아 우리 제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폐를 시킵니다. 금속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구를 다 금속으로 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차폐를 시키게 되는데 케이블에 대해서는 대책을 안 세워요. 그러면 실제 제품에서 노이즈가 만들어진 것들이 이 케이블을 타고 다 방사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또는 얘는 뭐 자체적으로 방사되는 양은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필터를 뒀어요. 근데 실제로는 필터 위치를 최대한 끝단에 둬야 되는데 이런 중간에 위치해 버리면 실제 노이즈는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커플링 돼서 필터랑 상관없이 그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했듯이 똑같은 안에도 내부에 필터가 있지만 필터가 효과가 없었던 경우가 되는 거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디버깅 잘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유사 모델을 또 개발하셨다고 저희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측정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를 만족은 하고 있는데 마진이 거의 없어요. 간당간당 해가지고 지금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똑같이 케이블에다가 이제 코어를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이즈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 코어를 감았는데 노이즈가 안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제는 우리 제품 자체를 봐야 됩니다. 제품이 하나의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노이즈를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코어를 사용해서 변화 없다. 그러면 제품 또는 부하 자체에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은 나뉩니다. 케이스가 금속이냐 아니냐. 케이스가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발생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도장 처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그 스크류 같은 걸로 그 어떤 금속과 금속끼리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뭐 정기적으로 우리가 뭐 멀티미터 가지고 찍어보면 연결이 된 것처럼 삐 소리가 나겠지만 그 노이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임피던스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이 임피던스를 만들어내면 안테나가 돼서 방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다 보니 도장 처리 때문에 결국 윗 뚜껑하고 밑에 케이스하고 어떤 전기적인 결합이 잘 안 되는 걸로 봐져서 요 도장 처리된 걸 다 벗겼습니다. 도장을 다 벗기고 측정을 했더니 노이즈가 이렇게 뚝 떨어진 걸 확인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제품이 금속일 경우에는 이제 이런 케이스라든지 그런 것들만 확인을 해보시면 쉽게 될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비금속인 경우가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금속이란 말은 제품 내에 있는 어떤 PCB라든지 모든 뭐 LCD라든지 LED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노이즈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PCB가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식 전력량계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기계식으로 우리 전력 측정하던 판전에서 이게 이제 전자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게 이제 같은 날 이 두 업체가 왔었고요. 한 업체는 지금 보시면 PCB 설계 되게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느낌을 주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이상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방사를 측정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노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래서 A사 같은 경우에는 그날 하루 만에 이제 잘 찍고 루루랄 하면서 집에 가셨고 이분은 거의 1년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물론 저희가 팁은 드렸어요. 방법 문제는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칩 자체가에서 노이즈가 좀 많이 나오는 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칩을 바꾸라고 공고를 했는데 그 단가가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 업체 측에서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하셔가지고 못하셨고 결국 나중에는 PCB를 좀 수정을 하셔가지고 한 1년 만에 해결은 하셨었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이런 PCB 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가 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먼저 하나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EMI 방사를 측정하는 챔버에서 제품을 놓고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노이즈는 뭐 이런 30메가대가 올라오는 경우, 또는 이런 한 100메가대가 올라오는 경우, 또는 이런 클러 형태의 노이즈가 나오는 경우, 뭐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 이런 노이즈 형태만 보고도 대략적으로 내 제품에서 어디 부분에서 노이즈가 나오는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0에서 80메가대 이렇게 노이즈가 어떤 산 같은 형태의 브로드밴드하게 나온다. 그러면 AC 전원 쪽을 보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로우 프리퀀시 스위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SNPS라든지 이런 데서 보통 보면 한 50에서 한 150km 사이에 어떤 스위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브로드밴드하게 보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런 AC 전원을 보시면 되고, 그 외에 DC 전원이라든지 PCB 쪽에서 나오는 또는 어떤 제품 내 클럭이라든지 리턴 커런트 패스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클럭 형태의 노이즈가 PCB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결국 우리가 이제 노이즈를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페라이트 코어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실 때는 지금과 같은 EMC 스캐너를 이용해서 노이즈 소스원을 찾고 대책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인터그라텍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림을 잠깐 참조를 했고요. 실제 제품에서 이제 이런 전자파 발생할 때는 이런 EMC 스캐너를 이용해서 노이즈 소스원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원에 따라서 필터링, 잡회, 흡수, PCB 변경까지도 해서 대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EMC 스캐너로 확인해서 어떤 문제가 그 노이즈 소스원이 줄어드는지 본 다음에 RE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대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쉽게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업체분들은 PCB를 변경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네.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싫어하시는 게 PCB 층수를 올리는 겁니다. 2층에서 4층 올리자. 4층에서 6층으로 가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단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물론 뭐 PCB 아톡을 정말 예술적으로 잘하게 되면 그 층수를 안 올리고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아톡 하는 직원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톡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지시해 주는 엔지니어 분들이 이 라인은 무조건 이렇게 설계를 해줘야 되고, 그걸 다 일일이 다 지시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지금과 같은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실드캔. 아까 전에 이제 EMC 스캔을 사용을 해서 우리 이 칩에서 노이즈가 많이 나온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실드캔을 그냥 덮어 씌웁니다. 왜냐하면 제일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요즘은 이제 이런 IC 칩 회사들도 그 EMC 문제가 하도 많이 되다고 고객사에서 요청을 합니다. 아, 너네 칩에서 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요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달라. 왜냐하면 칩 자체에서 노이즈가 작게 나오면 내가 PCB를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 노이즈도 어느 정도 작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 측에서 고객사가 요구하니까 칩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즘 고려를 하고 있고요. 실제 그래서 IC 칩 자체에다가 잡회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PCB 스캐너로 찍어보게 되면 노이즈 소스원이 이렇게 나왔던 거에서 메인은 그대로 있지만 이런 하모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PCB 쪽에서 저희가 이제 대책을 할 때,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이런 고속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보면 커넥터 끝단에 돌아가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숨어있는 안테나에서 길이가 긴 트레이스는 결국 안테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최대한 짧게 설계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물론 PCB 쪽에서 이제 변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를 내가, 이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거를 EMC 스캐너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럴 때는 요거를 이제 최대한 가까이 옮기는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제 뭐 EMI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필터 같은 경우에도 커넥터의 제일 끝, 최대한 붙여서 이렇게 삽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아까 그런 클럭 형태의 노이즈가 나올 때 제일 많이 보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그요 IO 라인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그 IOLI는 길이가 길다 보니까 언제든지 안테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EMC 스캐너 같은 걸로 찍어보게 되면 IO 트레이스에서 노이즈가 많이 올라오는 게 실제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 내 라인에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처럼 라인을 최대한 짧게 해주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아트웍 해보시면 다 알겠지만 이거를 짧게 하고 싶지만 할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미리 그 IO 라인 끝단에 댐핑 정하고 디커플링 캐패시터를 배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PCB에서. PCB 아트웍 할때이 자리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을 할 때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요 라인이 문제가 되네? 한번 10옴에서 한 100옴 사이 댐핑 저항을 달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줄어드네? 그러면 해결하면 되는 거죠. PCB 아트웍 한번더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찍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0옴을 연결하시면 돼요. 0옴 처리해버리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간단한 팁이긴 하지만 아트웍 하실 때 이런 거 하나만 미리 설계를 해놓으셨더라도 디버깅하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일 이제 많이들 애로사항 중 하나가 이런 클럭을 쓰는 경우인데 클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 오실레이터가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그한 라인에서 인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럴 때는 보통 클럭에 필터를 많이 삽입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터를 삽입을 할 때도 최대한 우리가 뭐 어떤 CPU라든지 메인 칩에 가까이 클럭을 두시고 필터를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원 부분입니다. 전원 부분을 우리 VCC하고 캡 하나 이렇게 놔두는 경우도 많은데 아시다시피 캡 하나만 이렇게 달아두면 얘도 로패스 필터니까 그 어떤 노이즈를 줄여주긴 하지만 여기에 비드 같으나 또는 L을 달수 있는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더그 전원을 타고 어떤 클럭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건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이런 타입의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C를 이렇게 그 데이터 시트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0에서 한 20픽, 30픽고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C를 다실 때도 보면 아톡 하시는 분이 막 뒤쪽에도 아무 때나 막 달아버려요. 예. 그래 되는 것보다는 최대한 CPU 가까이에 배치를 하셔가지고 여기서도 어떤 루프 사이즈가 작게 만들어지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필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노이즈가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PCB상에서 보통 그라운드의 임피던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노이즈 소스가 어떤 뭐가 만들어져서 오게 되고 C를 달게 되면 당연히 임피던스가 낮으니까 노이즈가 이렇게 그라운드로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옴의 법칙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항 R이 0이고 여기에 어떤 임피던스가 있다.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저항이 가장 낮은 지점으로 흘러버리죠. 똑같습니다. 노이즈도 저항이 가장 낮은 지점으로 흘러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PCB를 만들다 보면 그라운드에 임피던스가 좀 존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R1에 값이 존재를 해버리면 저항 분배 법칙에 의해서 R1 쪽으로 또는 R2로 넘어가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필터가에서 원래는 실제로는 노이즈가 이렇게 다 빠져줘야 되는데 빠져주지 못하고 패스가 돼서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이제 PCB에서 어떤 그라운드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내가 디커플링 캐패시터 아무리 많이 박아놓더라도 그라운드 설계를 잘못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EMC 스캐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 그 FFC 케이블에서 이 노이즈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거 배선을 어떻게 했을 때 따라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봤던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서브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클럭,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중간에 배치했고 VCC하고 데이터를 했던 경우고, 실제 그 EMC 스캐너를 해서 보게 되면 어떤 전체에 약간 불그스름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2 보드 같은 경우에는 VCC하고 그라운드를 각각 클럭 데이터 사이에다 이렇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찍어봤더니 스캐너 상에서도 딱 일정 한 부분에서만 이렇게 좀 진하게 나왔었고,
우리가 스캐너로 측정했던 데이터들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빨간 데이터들이 다 작게 나오는 걸 보시죠. 실제 그리고 EMC 챔버에서 레디에이션 찍었을 때도 작게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엔지니어분들은 이제 이런 케이블 할때 이런 배치들도 좀 생각을 해서 하시면 노이즈를 좀 줄일 수 있는 팁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하나 이제 인터페이스 케이블 대책인데요. 실제 얘는 이제 EMC 문제 때문은 아니었고요. 그 태블릿 PC인데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의 수신 감도가 그 이상 있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EMC 스캐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소스원을 분석했는데 크게 그 우리 저기 그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칩이 모듈이 있는 대역에 어떤 노이즈 소스가 이렇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요 플렉시블 케이블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 케이블이 요 우리 모듈 근처에 존재하게 되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차폐를 적용을 해서 했더니 케이블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줄어들었고 실제 수신 감도가 개선됐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런 PCB 설계 가이드인데요. 실제로 이제 요즘 2층 기판을 쓰는 경우는 전원 쪽을 빼고는 어떤 메인 칩이라든지 그 CPU가 들어가는 칩들은 웬만해서는 다 4층 설계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4층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물론 이제 좀더 하게 되면 뭐 층수를 올려야 되겠지만, 물론 2층을 하실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그리드 형태가 되도록 해주시는 게좀더 좋고요. 실제로 보시면 그라운드하고 VDD가 이렇게 서로 교차가 되면서 가장 루프 면적을 최소화시켜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2층 설계를 이제 요즘은 잘안 하시는 분위기고, 실제 이걸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예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4층 PCB를 할 때, PCB 설계를 할때또 하나 고려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비아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아톡 할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아톡 직원이 부품을 제일 먼저 배치를 시켜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연결을 막 해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비아를 비어 있는 곳 찾아서 하나, 둘, 막 이렇게 박아버리거든요. 그래 되면 실제로 아까 제가 그라운드의 임피던스의 차이에 의해서 필터 효과를 못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실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톡을 하실 때는 가장 먼저 PCB 설계할 때 그라운드에 비아부터 먼저 박으세요. 바둑판 형태로. 딱, 그, 뭐 1cm면 1cm 간격으로 바둑판 형태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부품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비아, 만약에 이제 겹치는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비아만 조금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PCB의 그라운드 임피던스가 발생하는 것은 좀 줄여줄 수가 있고요. 이런 그 20H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켜서 해주시면 아무래도 PCB에서 방사되는 것들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숨어있는 안테나를 잠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PCB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 플로팅이 된 그라운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얘는 어떻습니까? PC 우리가 그 패턴 안테나랑 똑같은 형태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요런 그 트레이스에 노이즈 소스가 있었다면 언제든지 이 안테나로 유기가 되고 이 안테나에 의해서 전자파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라운드로 비아를 박을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한 군데만 박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이상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PCB에서 이제 리턴 커런트 패스가 형성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신호를 요 중간 트레이스에만 신호를 인가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라운드를 이렇게 통으로 한 거, 하나는 그라운드를 분리를 한 겁니다. 실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라운드를 분리하지 않은 것들은 신호가 잘요 트레이스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라운드가 분리가 된 경우, 리턴 커런트 패스가 끊기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갔다가 돌아올 때 신호가 이런 식으로 돌아서 간다든지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다른 트레이스에다 다 유기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노이즈가. 예. 이래 되면 결국 우리 PCB에 다 찍는 데마다 노이즈가 다 타고 있어요. 리턴 커런트 패스를 잘못 만들게 되면.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제품에서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I/O 라인 있고 그 내층에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들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신호가 갔다가 돌아올 때
리턴 커런트 패스가 끊겨가지고는 이렇게 어떻게든 돌아서 그 다음에 비하 통해서 뭐 넘어가든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될 거거든요. 결국 앞에서 설명했던 그라운드가 쪼개진 것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PCB상에서 이런 리턴 커런트 패스를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품 아톡 하시는 분들이 이걸 신경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저희 그 디자인 룰 체커라는 프로그램을 소개 잠깐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미리 PCB 아톡을 한 상태에서 제품을 제작하지 마시고 저희 쪽에 그런 그 시뮬레이션을 좀 부탁을 하면 저희가 그 디자인 룰 체커를 돌려서 확인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아, 요거 리턴 커런트 패스 이거 이런 거 위반이 됐어요. 이거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 수정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노이즈 문제는 좀 개선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실제 뭐 리턴 커런트 그 패스가 생겼을 때 이런 대책을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그 끊겼던 리턴 커런트 패스가 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가 2층에 있고 지금 4층의 신호가 아니 5층의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워 플레인을 리턴 패스로 쓰다가 다시 올라가 써버리니까 그라운드로 하면서 여기서 끊어져 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 얘를 그 4층이 아니라 한 층을 올려서 설계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얘는 이 2층의 그라운드를 리턴 커런트 패스로 쓰겠죠. 그래 되면 뭐 지금처럼 문제가 많이 줄어드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안 되는 경우란다면 이런 VCC하고 그라운드 리턴 커런트 패스가 끊기는 지점에 그 캐패시터를 두게 되면 루프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이런 것들을 줄이는 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캐패시터도 그냥 막 전원하고 그라운드 연결해준 캐패시터를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사이즈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고는 있고요. 그러다 보니 PCB를 설계하실 때부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캐너를 이용해서 실제 소스원 분석하고 대책했던 사례입니다. 실제 EMC 측정했을 때 이런 클럭 노이즈 때문에 페일이 났었던 거고요. 그래서 스캐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 어떤 요 칩 주변으로 해서 노이즈가 많이 올라오는 거를 찾았었고요. 그래서 실제 얘 같은 경우에는 PCB 4층으로 됐던 거를 6층으로 변경을 해서 리턴 커런트 패스가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줬고 PCB를 다시 스캐너로 측정했더니 이런 그 노이즈 나오는 게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측정을 했더니 EMC에서 패스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디자인 룰 체커를 활용한 대책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 앞에까지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엔지니어 분 개발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어느 정도는 내가 공부를 조금만 하고 하면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는 빠르게 판단하셔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맡기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기관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룰 체커를 활용한 대책인데 PCB 우리가 설계부터 테스트까지 하는 소요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PCB 보통 아톡 업체에 맡기게 되면 한 설계한 데 한 3일 정도 소요가 되죠. 그 다음에 발주하고 조립하는데 이거는 제가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엔지니어가 실제 자기가 수사받는 걸로 했을 때 7일이고 뭐 자삽을 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한 14일, 2주 이상 걸리게 되고요. 그렇게 조립을 한 다음에 테스트한 데 2일, 그 다음에 EMC 시험하는데 1일 그렇게 하면서 패스하고 페일이 될지 운명의 뭐 이런 그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올 텐데 이제 디자인 룰 체커를 활용하게 되면 PCB 설계 단계에서 이제 디자인 룰을 체크합니다. 실제 이거 체크하는 데는 1시간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1시간 체크해서 에러가 이제 얼마나 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고 나면 저희가 에러 수정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이제 요 PCB 다시 수정하고 체크하고 뭐 이게 한 일주일 최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EMC를 제가 완전하게 패스된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웬만한 노이즈는 많이 잡다 보니까 거의 디버깅 한두 번만 하게 되면 거의 패스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될 거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뭐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를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을 돌려봤던 부분입니다. 실제 처음에 이분들이 또 미국의 수출을 그때 당시에 뭐 방사능 계측기 이런 거가 상당히 잘 팔리는 단계라서 미국에서도 오더가 엄청 많이 났는데 EMC가 안 돼서 못 나가고 있던 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째 고생하시다가 저희한테 한번 오셔가지고 보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PCB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전원 케이블 없고요. 그냥 휴대용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품 자체에서 노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 자체에서 나오는 거 찍어봤을 때 어떤 브로드밴드하게 나오는 거, 그 다음 클러 형태의 노이즈 나오는 거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던 상황이 왔고요. 그래서 PCB를 봤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PCB 그림입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회로화랑 이런 2층, 그 다음에 3층의 VCC, 4층 다 조각조각 나 있는 것 때문에 리턴 커런트 패스가 안 좋은 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DRC 체크를 했더니 에러가 리턴 커런트 패스는 한 86개 에러가 났고 리턴 패스 56개, 그 다음에 보통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된 게 크리티컬한 에러라서 이 부분은 되게 좀 제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크리티컬한 에러들도 발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지금 어떻게 설계됐냐. 아, 1층으로 갔다가, 탑으로 갔다가, 바텀으로 연결이 됐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2층, 3층이, 2층은 그라운드, 3층은 VCC였기 때문에, 리턴 커런트 패스가 얘 때문에 깨지게 되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스가 이런 패턴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리턴 커런트 패스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PCB를 4층에서 6층으로 변경했고요. 그래서 2층하고 5층을 최대한 그라운드로 설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4층에 있던 트레이스들도 얘 같은 경우에는 이 2층의 레퍼런스를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줬고요. 그렇게 한 뒤에 실제 DRC를 체크했더니 에러가 아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100, 뭐 이렇게 많이 나왔던 에러가 크게 줄어들 볼 수가 있고요.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개까지도 줄였고요. 크리티컬 에러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정 전 후를 보시게 되면 레디에이션이 많이 개선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이스티메이트 레디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크리티컬 라인은 아니었고요. 트레이스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에러가 늘어났지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갔던 부분이었고요. 실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PCB 대책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조금 오타가 나 있는데, 제가 중간에 원래 강의할 때 강의 자료가 더 있는데, 오늘 한 시간 강의만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뺐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제가 수정을 안 했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제가 EMC 챔버 이렇게 엔지니어 분들이 오셨을 때, 보시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까 말한 하루 와서 측정하는데 한 8번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도 분석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EMI 챔버를 쓸 때는 가급적 시료는 두 개를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 제품이 어댑터를 쓴다. 물론 어댑터를 개발하는 업체면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 어댑터 사서 쓰시잖아요. 그러면 어댑터를 사서 쓰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여섯 개 정도를 준비를 해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 하실 때는 무조건 변이는 한 가지씩만. 어떤 분들을 보면 막 여러 가지를 해요. 그리고 측정을 합니다. 떨어졌어요. 떨어져도 뭐 때문에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디버깅을 하실 때는 변이는 한 가지만 두시고요. 실제 이런 두 가지 모델을 측정을 하게 되면 또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마다도 이게 아날로그 제품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노이즈가 별로 차이가 안 나면 괜찮아요. 근데 두 개를 측정했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럼 뭔가가 이상이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래 이상이 있던 제품만 가지고 디버깅을 막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실 때는 요 두 가지 모델을 측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어댑터를 아까 5개, 6개 준비하는 이유가 그 어댑터 업체도 물론 EMC 인증을 받습니다. 근데 어댑터는 원래 실부화를 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항부화 가지고 테스트를 해줘. 그래서 실제 실부화가 어떤 거에 걸리냐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노이즈가 다르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엔지니어 분들은 아 너네 제품 인증받았다면서 왜 페일이 나냐. 그럼 여기는 아 우리 거 인증받았다.
서로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댑터를 여러 개 사셔가지고 내 제품하고 가장 맞는 어댑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댑터를 선택한 다음에는 제품에 그렇게 해서 측정해서 페일이 난다 했을 때 제품에 연결되는 케이블 전원선에 페라이트 코어 연결해가지고 측정을 해서 노이즈의 어떤 전달 경로를 분석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도 노이즈가 계속 나온다. 코어를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온다. 그럴 때는 제품 자체에 이제 눈을 돌려서 제품 자체에서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가 어떤 클러 형태의 노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LCD나 PCB를 중심적으로 디버깅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가 금속인 경우에는 케이스 간에 어떤 전기적인 결합이 잘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 그라운드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좀 빠르실 거고요. 그 다음에 PCB 경우에는 자폐, 필터, 페라이트 코어 이런 걸 이용해서 디버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한 PCB 쪽에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고요. 혹시나 그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없으시면 제가 이걸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